얘들아 잠깐 짜증난다. 오늘 영화는 무슨 스토리를 읽어줄게요. 자자자 어디 갔죠? 여기 갔고 저기도 갔고 여기도 갔고 여기도 갔고 여기도 갔나요? 자자자자 오늘 많이 읽어줄까요? 여기 읽었죠? 여보세요? 용감한 소녀 다빗 사무엘상 17장 이리 나와봐! 거인이 골리앗이 소리쳤어요. 이리 나왔어. 한번 싸워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랙색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고릴라 사람들이 블랙색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고릴라 블랙색 병사들 가운데 아주 힘이 센 장사였어요. 세우왕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고릴라시 너무 무서워서 뻘뻘 떨기만 했어요. 제가 고릴라과 싸우겠어요. 형들에게 먹을 건 전해주러 온 다윗이 말했어요. 다윗은 형들에게 먹는 것을 전해주러 다윗을 말했어요. 하지 마세요, 아빠. 아빠가 TV 보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소리 난 거예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온 다윗이 말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바보처럼 놀리는 것에 화가 났어요. 너는 아직 어린이야. 하지만 전 골리앗의 싸움을 잘하는 군인 다윗의 왕 사울이 말했어요. 제가 양태를 돌볼 때 사자가 공을 양을 빼앗아 가오가 하면 제가 혼내주었어요. 골리앗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 주실 거예요.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과 허리에 쓰는 투구를 빌려주었어요. 하지만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막대기와 돌멩이를 그리고 울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에 잡았어요. 골리앗은 겨우 사격이 옷을 대하고 잘생긴 어린이 다윗이나 오 기분이 나빴어요. 곧장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다니 내가 강아지인 줄 알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들 육해디 너를 이겨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예산을 가리나 장도 필요 없다. WC 용감하게 알았어요. 다윗은 주머니에서 도미니를 꺼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베개도 골라서 향기 함께를 쳤어요. 띵 하고 날아간 돈은 골라서 이마에 맞았고 골라 앞으로 넘어졌어요. 다윗은 골라에게 뛰어가서 골라 색깔을 빼앗았어요. 다윗이 이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병사들을 가서 완전히 무찔렀답니다. 다윗아, 너는 정말 용감한 소녀이구나. 사방이 왔어요. 다윗은 정말 용감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대단하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들이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기 아프실까요? 그지네요. 오늘은 성경책이 읽어진 데 없으세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보겠어요. 안녕.